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우리가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굳센 믿음을 갖고 있으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일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 35절로 40절 말씀 가지고 십계명의 은혜,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의 은혜, 십계명의 은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평생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삶에 늘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랑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내가 새 사람이 되고 새 힘을 얻게 되었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이 된 것입니다.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의 공통 분모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첫째 되고 큰 사명, 큰 계명이요 둘째 계명은 이웃사랑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 먼저 이 계명의 근본 정신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계명의 근본 정신은 심판과 형벌이 아닙니다. 용서와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우리가 이미 예수 믿을 때 그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허물투성이인데 죄덩어리인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에서 4장 10절, 11절, 19절을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십자가의 완성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긴 하는데 이웃 사랑은 그렇지 못하고 매우 소홀히 행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위로 아래로 내려온 것이 수익선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면 옆으로 뻗어져 나가는 것이 이웃사랑인데 하나님 사랑은 깊고 이웃사랑은 펼쳐지지 않아서 그냥 십자가가 가분수된 십자가의 모습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가르침대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의 대상 이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그 이웃이 나랑 맞지 않고 모든 것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12절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 사소한 일 갖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을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여기 형제는 믿음의 형제입니다,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기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갑니다, 늘 하나님 사랑을 고백하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서로 비난하고 다툰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것이 아니라고 사도 요한이 말씀했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주님 앞에서 하나 됨을 이루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웃 사랑의 방법에 대해서 십계명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출발점이 부모 사랑입니다. 십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은 바로 이웃 사랑의 기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님을 공경할 때, 부모님에게 효도할 때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 3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어느 분이 저에게 전해준 말씀이 늘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저는 반려견을 안 기릅니다. 집에 반려견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감으면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모님보다 반려견을 더 사랑하고 있지 않는가. 그저 좋은 곳이라는 좋은 거 다 갖다 먹이고 미용을 하고 겨울이면 좋은 옷 사서 입히고, 반려견 없으면 죽고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부모님을 섬기고 있느냐. 심각하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는 첫 계명이요, 이것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첫 계명이요, 이거 내가 이를 지키면 내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요즘 100세 시대가 되어서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다 장수할 텐데, 특별히 부모님 모시는 자녀들은 오늘 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더 잘 모시기 바랍니다. 들을 자녀들이 좀 적은 게 유감이긴 하지만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가서 집에 와서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6계명부터 10계명 모두가 이웃에 대한 존중과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로 17절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지금 지하철 승무원을 칼로 찔러 죽여서 온 매스컴이 그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같은 동료인 남자가 몇 년간 스토킹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고소를 하니까는 근무 현장에 가서 칼로 찔러서 죽였어요. 28살 난 꽃다운 나이에
죽은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살인한 것뿐 아니라 생각이나 말이나 글로서도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살인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살인죄를 저지르고 있고, 말로서 살인죄를 저지르고 있고, 글로서 살인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을 죽인 인생이 아니라 남을 살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부부간에 남녀간에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서로 간의 도리를 다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식을 주재할 때 꼭 당부하는 부부 생활의 10계명이 있습니다. 오늘 결혼식장에 왔다고 생각하시고 결혼식 주례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부 생활의 10계명 첫째로, 두 사람이 절대로 동시에 화를 내지 말아라. 화를 낼 때 한 사람이 참지 않으면 점점 화가 상승작용하기 때문에 같이 화를 내면 안 됩니다. 둘째, 집에 불이 났을 때를 빼놓고는 절대 고함을 지르지 말아라. 욱하는 성격으로 소리를 지르고 나면 그분은 편할지 몰라도 상대편은 그것이 마음에 상처를 남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 눈이 있어도 흠을 보지 말며 입이 있어도 실수를 말하지 말아라. 늘 사랑으로 감싸 주어라. 넷째, 아내나 남편을 다른 사람과 절대 비교하지 말라. 내 아내가 세계 최고의 아내다. 내 남편이 세계 최고의 남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을 몇 사람밖에 안 하시는데. 다섯 번째, 아픈 곳을 건드리지 말아라. 상대편의 약점, 상처를 들춰서 상대편의 흉을 보면 안 됩니다. 부족한 점은 감싸주고 좋은 점은 서로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분을 품고 잠자리에 들지 말아라. 성경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가급적 속히 화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처음 사랑을 잊지 말아라. 늘 연애할 때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어떤 어려움에 나가도 결코 서로를 포기하지 말아라. 신앙으로 극복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서로에게 숨기지 말아라. 힘들고 어려운 일은 그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어 지라는 것입니다. 열 번째, 하나님께서 중매자이심을 잊지 말아라. 기도하고 모든 것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그 별도 조항이 있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아라. 기본 3명, 권장사항 5명입니다. 지금 저출산 시대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나라 대학이 절반 이상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큰 어려움을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10년 전부터 아이 많이 낳기 캠페인을 벌였는데 정부가 정신 차려서 10년 전에 그 얘기를 들었더라면 지금 0.7까지 안 내려왔을 터인데 작년에 올해 24만 명 태어난다고 하니까 24만 명 태어나가지고는 앞으로 우리나라 일할 사람이 없어집니다. 대학의 절반은 문을 닫아야 됩니다. 큰 위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앞으로 출산 장려뿐 아니라 아이를 낳은 부모들에게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는 모든 지원책도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우리가 대책을 세워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덟째 계명은 남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의 것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고 그것을 잘못된 마음으로 가져가면 그것이 도둑질입니다. 또 구명 거짓 증거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거짓 증거로 이웃에게 해를 입혀서는 안 됩니다. 남에 대한 험담, 비판, 모함, 악성 루머를 그쳐야 됩니다. 실제로 이런 거짓말로 남을 피해 입히는 것은 십계명을 범하고 있는 것이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죄를 짓고 있는지 모릅니다. 악성 루머로 죄를 짓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열 번째 계명은 남의 것을,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지 남의 것을 탐내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계명을 어긴 것이 없는지 철저히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십자가의 완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 사랑이 그 사람의 운명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보스턴의 한 정신병원에 앤이라고 하는 여자애가 있었습니다. 이 앤 설리반은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어머니가 8살 때 결핵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앤 설리반이 5살 때 트라코마라고 하는 이 눈에 오는 병인데 각막, 결막, 염증이 오는 병인데 이 트라코마에 감염돼서 점점 시력을 잃어갑니다. 제대로 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완전히 시력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눈병인데 병에 걸렸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친척에게 맡겨준 다음 이 아이가 계속 문제가 생기니까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고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동생이 또 죽습니다. 그 충격으로 이 애니 미쳤습니다. 수시로 자살을 시도하고 괴성을 지릅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그래서 이 아이를 병원 지하에 정신병동 독방에 가둬놓았습니다. 하루도 몇 번씩 발작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자해를 했습니다. 아무도 이 앤을 돌아보지 않으려고 할 때 로라라고 하는 나이 많은 간호사가 내가 앤을 돌보겠다 그랬습니다. 본 사람이 말렸습니다. 걔는 누구도 어떻게 할지 못하는 그런 정신병자고 난폭하니까 그 아이를 돕는다는 생각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동료들이 다 말렸는데도 로라는 매일같이 애를 찾아가서 옆에 앉아서 책을 읽어주고 과제 갖다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해도 얘기를 듣자고 막 발작하는데도 와서 급하자 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고. 로라는 그 앤을 마치 자기 사랑하는 딸처럼 와서 성경책도 읽어주고 또 과제도 가져놓고 그러면서 매일 찾아갑니다. 근데 오늘 가보니까 본인이 갖다 놓고 간 초콜릿 하나가 없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 아이가 이제부터 나의 얘기를 듣고 있구나.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애를 찾아가서 매일 같이 성경 읽어주고 기도하는데 그때부터 이 아이가 발작 같은 게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혼자 중얼중얼 거리면서 하루하루 모습이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점 정신병원에서 정신병이 안정됐을 때 그를 돌봐준 로라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이 앤 설리반은 그 나이 많은 간호사가 그의 마음에 신앙을 심어주었고 그 사랑을 돌봐줬기 때문에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영의 눈이 떠졌습니다. 그래서 1880년에 퍼킨스 시각장애인 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여기 입학을 해서 학교 최우등생으로 졸업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듣고
한 신문사에서 앤 설리반의 기안수술을 해주겠다고 제안을 해서 기안수술해서 눈을 떴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1987년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어느 날 신문에 난 광고지를 들고 왔습니다. 신문에 이렇게 광고가 났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돌볼 사람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 교장 선생님이 와서 앤 설리반 이 아이를 가서 가정교사를 해줄 수 있겠니? 주위의 친구들이 말입니다. 아이, 걔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데 가서 고생만 하지 도움이 안 될 거야. 그런데 앤이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요. 그 사랑으로 그 아이를 20세기 최대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길러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헬렌 켈러이고 그 선생님이 앤 설리반입니다. 할렐루야. 로라라고 하는 간호사가 이웃사랑을 통해서 앤 설리반을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로 만들어냈고 선생님으로 만들어냈고 또 이 앤 설리반이 헬렌 켈러와 함께 48년 동안이나 같이 함께 있으면서 도와주고 헬렌 켈러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일에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버드 대학을 들어가서 다닐 때는 같이 수업에 들어가서 선생님 말씀해 주는 것을 말씀할 때 손에다가 그 얘기를 적어줍니다. 왜냐하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니까 손에다가 적어주면 손으로 느끼는 감각으로 선생님 무슨 강의를 하고 있는 걸 그때그때마다 깨닫게 됐고 결국 그래서 하버드 대학을 졸업을 하고 헬렌 켈러가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항상 사랑과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준 앤 설리반 선생님이 없었으면 저도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제가 볼 수 있다면 가장 먼저 설리반 선생님을 보고 싶어요. 진정한 이웃은 이웃의 상처를 치료해주는 것입니다. 아픔을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상처난 사람, 상처 있고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그저 나 자신밖에 모르고 고개를 돌리고 외매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그 기준에 못 미치는 것뿐 아니라 아예 관심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면 우리 모두가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부터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앤 설리반 선생님이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시작하고 실패하는 것을 계속하라. 실패할 때마다 무엇인가 성취할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지 못할지라도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을 얻게 되리라. 시작하고 실패하는 것을 계속하라. 사랑을 실천하고 또 실천해서 그것이 당장 내게 어떤 결과가 주어지지 않고 또 나의 노력이 실패하고 잘 되지 않을 때에도 그 결과를 통해서 또 하나의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되고 내가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앤 설리반 선생은 늘 강조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될 때입니다. 너무나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침묵했습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누린 축복의 그 모든 것을 누리기만 바빴지 나누는 데는 소리든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봅니다. 한 5년 전부터 우리 교회 가장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신방을 가고 있는데 가보면 같은 서울 하늘 아래 이렇게 어렵게 사는 분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멈췄던 신방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가서 성도님 섬기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다 그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주위에 어렵게 있는 사람들을 사람으로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꼭 성탄절이나 추석이나 구정 이때뿐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 주위에 이렇게
헬렌 켈러처럼 앤서니 반처럼 장애를 입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사랑으로 섬길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가 동행해 주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 받은 사랑을 우리가 나눠야 됩니다. 사랑을 나눌 때 사랑을 나눌수록 더 커지는 것이고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 자신만 위해 살아왔지만 남은 여생 우리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하고는 같이 옆에서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어주는 것만도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고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같이 고통을 나누는 것이 그것이 치료고 회복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웃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교회가 큰 것을 자랑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그 큰 교회가 큰 사랑을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동 받은 바 축복을 여러분 주위에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나눠주는 삶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의 완성이고 십자가 사랑의 완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속 고난받은 자와 동행하셨습니다.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고난받은 자와 동행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했는데 그 한 분 한 분을 정말 우리가 사랑으로 품고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이웃사랑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왔는데 철저히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나밖에 몰랐습니다.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복 받고 나 혼자 잘 되면 되는 것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사랑 때문에 로라라고 하는 간호사가 앤설리반을 탄생시켰고 앤설리반이 헬렌 켈러라고 하는 세계적인 인물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이웃사랑 그 하나가 사람의 운명을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같은 위대한 이웃사랑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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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